안녕하세요, 리니아 갤러리입니다. 오늘은 언박싱 시간인데요. 오늘 언박싱할 제품은 디올트사의 DWE-315K라는 제품입니다. 예, 이 제품은 멀티커터인데요. 일단 박스의 외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박스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기 이제 손잡이 부분 상단에 한 개, 그리고 측면에 한 개, 이런 식으로 듀얼 손잡이로 되어 있습니다. 손잡이 총 두 개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은 여기 잠금장치에 있는데요. 이제 잠금장치를 보면은 여기 이렇게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잠금장치가 이런 식으로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견고한데요. 특히 이제 막기다라든지 다른 타사의 제품들은 잠금장치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탈이 되거나 이제 뭐 부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이제 굉장히 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박스의 이제 외관의 그 이미지라든지 텍스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디월트 DWE-315K. 처음에 이제 그 키로수 1.5kg 분당 22,000번의 이제 회전 RPM, LED 라이트가 내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00W, 그 다음에 여기 맨 마지막에 표시는 내장되지 않은 렌치 및 조절 도구를 사용하지 말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단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자, 하단 부분 좌측은 어차피 아까랑 그 상당 부분하고 똑같고요. 이제 이 흰색 부분이 좀 다른데요. DW-315K, Made in China, 제조국은 중국이고요. 예, 그 다음에 제품명은 전기 샌더 멀티커터. 그러니까 이제 멀티커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전기 샌더라도 부르기인데요. 예, 두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017년에 생산된 제품이네요. 네, 바코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화이트 케이블 타이하고 그 다음에 블랙 케이블 타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블랙 케이블 타이는 이 디올트 T-Stack이라는 뭐 캐리어 및 공급 박스를 이제 홍보하는 그런 미니 브로셔로 되어 있습니다. 이 화이트 케이블 타이가 진짜 이제 봉인된 실인데요. 이걸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거하고 짜잔, 자, 드디어 열렸는데요. 자, 이 내부를 살펴보면은 매뉴얼이 들어있고요. 매뉴얼. 자, 매뉴얼을 잠깐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오늘 뭐 리뷰 시간은 아니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 제품 모양과 뭐 액세서리 그런 거 표기가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영어, 그 다음에 중국어, 그 다음에 중국어 뭘까요? 한글 설명서가 되어 있고, 여기 뭐 또 다른 종이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AS 센터로 되어 있네요. 뭐 이제 중국, 한국, 말레이시아, 뭐 필리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나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 안에 넣어놓을게요. 자, 매뉴얼, 보증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박스 내부의 액세서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첫 번째 커터 날인데요. 여기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목재용 디테일 톱 커터 날입니다. 네. 되게 폭이 좁죠? 그래서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 사용되는 톱 날입니다. 놓고요. 두 번째, 이 두 번째 톱, 네, 커터날을 보시면은 간격이 넓죠. 역시 목재용입니다. 목재용 커터날입니다. 자, 세 번째 커터날인데요. 요거는 간격이 굉장히 좁아요. 이런 건 이제 금속이나 뭐 플라스틱 종류 그런 거 커팅할 때 쓰는 커터날입니다. 자, 커터날 위주로 일단 먼저 살펴볼게요. 요것도 이제 요거는 약간 개념이 다른데, 요거는 이제 스크래퍼예요. 스크래퍼, 얇은 합판 그런 거 제거할 때 쓰는 이제 스크래퍼 날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액세서리인데요. 스크래퍼 날.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예. 요거는
반달 톱날입니다. 예, 반달 톱날인데 이제 뭐 마룻바닥이라든지 뭐 석고벽 뭐 그런 거 이제 인테리어 철거장 그런 거 할 때 쓰는 그런 반달 바터날. 자, 이것도 반달입니다. 예. 요건 좀 독특하게 생겼죠. 아, 요거는 이제 카바이드 글라우트 제거날입니다. 예예. 용도는 무슨 이제 백시멘트 매지 뭐 그런 거를 이제 제거할 때 사용하는 날입니다. 예, 커터날. 그 커터날은 이제 이게 다 전부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세 볼까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기본 베이직 커터날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뭘까요? 요거는 이제 삼각형으로 되는데 이거는 샌딩 패드입니다. 샌딩 패드. 샌딩 패드하고 그 다음에 샌딩 페이퍼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샌딩 패드, 아 샌딩 페이퍼, 샌딩 패드.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건 뭘까요? 요거는 집진 아답터입니다. 집진 아답터. 이제 집진기에 꽂을 수 있게 그런 이제 나온 건데요. 이제 요거하고 그다음에 요거 아마 둘이 결속 시켜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이제 세트예요. 집진 아답터. 그다음에 요거하고 그다음에 요렇게 크랭크처럼 생긴 요거 뭘까요? 요거는 가이드예요. 가이드. 요거 이제 DW2315K에 장착해서 예, 그 가이드 날 그러니까 커팅할 때 이런 식으로 가이드 역할하는 가이드입니다. 예. 커팅 가이드. 근데 그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조절 렌치 종류들이에요. 예. 조절 렌치 종류 큰 거, 뭐 작은 거 이런 식으로 렌치 종류가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 여기 뭐 흰색 종이가 들어있네요. 이게 뭘까요? 요거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점점점점해서 이렇게 커팅해가지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요거의 용도는 바로 네임텍 페이퍼입니다. 네, 네임텍 페이퍼가 여기 안에 숨어 있었네요. 그리고 네임텍 페이퍼를 보면서 제가 발견한 거 여기 무슨 도표 같은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 요거 여기 뭐냐면 이것도 클로즈 카메라로 한번 봐볼게요. 이제 자세히 보시면 여기 뭐 커터날 모델 넘버들이 돼 있고요. 커터날 넘버들이 돼 있고 뭐 나무는 되고 뭐 드라이월 뭐 PVC 메탈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한 날별로 가능한 기능들이 가능한 커팅 기능들이 체크가 돼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히 돼 있어요. 케이스에 붙어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DW2315K 이제 본체입니다. 굉장히 묵직한데요. 네, 요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비인데 이런 식으로 원터치예요. 날을 꼈다 뺐다 하기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묵직한데요. 아, 본격적인 이 장비의 그 사용 리뷰는 또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고요. 아, 오늘은 언박싱 시간이니까요. 자. 이것도 한번 꺼내볼까요? 이렇게까지 해서 박스 안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매뉴얼, 보증서, 그 다음에 집진 아답터, 커팅 가이드, 그 다음에 네임 페이퍼, 샌딩 패드, 샌딩 페이퍼, 그 다음에 6종의 커팅 날이 들어있습니다. 아, 뭐 그리고 이제 렌치 종류. 이 장비를 이제 살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판매 페이지에 나오지 않은 이제 좀 자세한 안에 내용 구성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